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조천읍 선을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선을리는 이제 함덕 해수욕장 쪽에 가까운 이제 아랫동네 선을과 지금 여기는 윗동네죠. 예, 윗동네 선을 나뉘는데요. 검은오름이 이제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워낙 그 유명한 트레킹 센터가 있다 보니까 오름이나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세계 자연문화유산 자체가 많지가 않죠. 지금 대표적으로 성산일출봉이란 검은오름인데 저도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예, 제가 걷는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사람들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특징이 제주도 이제 오름이라고 하죠. 기생화산인데 한라산 주변에 오름들이 몇 개나 있나 봤더니 무궁무진하게 많더라고요.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주변에 검은오름, 웃밤오름, 우진제비오름, 골채오름, 민오름, 부대약, 부소오름, 방해오름, 꾀꼬리오름, 거친오름, 사근이오름, 더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 그런 오름 올라가시는 게 취미이신 분들은 예, 정말로 좋을 만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라운 CC라든지 세인트포 CC 그리고 올라올 때 이제 골프장들이 여러 개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볼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을 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맛집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예, 저 같은 맛집 매니아들도 예, 나쁘지 않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맛집들이 많이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예, 아마 그러신 분들 마음에 드실 거고 오늘 요 토지가 이제 자루형 토지인데 전체 면적이 150평입니다. 집 짓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가 되겠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집이 아무래도 도로에서 차들이 이제 다니는 걸 보면서 이제 시각적으로 좀 치매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덜 하겠죠. 예. 주택은 아무래도 조용하고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야 된다고 저는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고 여기가 이제 해발 300고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수관 인입이 필수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사무소 이제 오수관 담당 통화를 해보니 약 한 40m, 45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오수관을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전기나 수도는 주변에 이제 주택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인입만 해서 쓰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물건 현황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에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면적은 150평이고요. 생산관리 지역 보통 이제 2층 많이 짓고 3층까지 최대 용적률이 나오죠. 그리고 아마 건물을 올리면 저 나무 너머로 바다도 살짝 나올 것 같아요. 한 2층 이상부터. 근데 뭐 바다 경관을 보고 매입하시는 그런 토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피톤치드가 너무나 좋은 예, 그런데 내가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할 만한 소형 토지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도 힘내시고 오늘은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